호기심 많은 루마니아 출신의 제니 포프. 세계여행 중 서울을 알게 되고 조선 궁궐의 매력에 푹 빠졌다.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 3궁이 되려 하지만 각 궁에서 5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니 포프, 과연 3궁이 되어 궁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금남의 장소를 24시간 지키거라! 금남의 장소?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자들이 계시는 장소 제니 포프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전전 뒤에 빈양문을 나서면 궁궐의 여성들이 사는 내전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여인의 공간은 경춘전입니다. 경춘전은 조선의 임금 성종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침전으로 많은 왕후들이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경춘전 앞의 환경전은 대장금의 일화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조선시대의 은여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주치의 역할을 했던 대장금이 이곳 환경전에서 당시 왕이었던 중종을 치료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춘전 뒤에는 동영전 있다고요. 동영전에 왕비가 계시는데요. 저는 동영전 지키러 갑니다.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인 통명전은 창경궁의 내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명전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안에는 네모난 연못과 동그란 샘 있습니다. 통명전의 정원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높고 가파릅니다. 이곳이 특히나 지대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통명전 주변에 샘이 많습니다.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물길로 끌어 이곳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으로 꾸며진 통명전의 정원에서 여인들은 궁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랬을 것 같습니다. 영춘헌과 집보편은 주로 후궁들이 거처했던 장소라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는 이 집보편에 자주 드나들면서 가까운 영춘원을 독서실 겸 집무실로 자주 이용했습니다. 영춘원은 너무나 작아 왕이 거처했던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소 투박한 무명배를 입고 하루 두 번밖에 식사를 하지 않았다던 정조의 소박한 성격을 영춘원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경궁의 여성들이 위한 제니 포프의 24시간 근무를 계속됩니다. No, sir. No man allowed. Sorry.